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5월 18일입니다. 이 땅에 광주에 민주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일을 통한 아픔이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선 그 아픔이 치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과 꿈꾸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싸매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아픔을 향해 또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할 수많은 이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이 땅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안에 회복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크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이루나. 예수로 나의 주상도 성령과 피로써 보는 나를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붙듯이 주님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이것이 Yeah, 창문 열어주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주, 내 삶이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한계회 섭리가 있다네.
우리는 하루에 지고 피고 지는 풀과 같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주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매 순간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이 오늘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 Yeah.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 이 감격과 명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게 우리 인생이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초청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꽤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산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오늘 참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아주 기쁩니다. 언젠가 요나단에 대한 책을 꼭 제가 쓸 거예요. 오늘 그 이 요나단의 이 말과 행동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게 비전이고 소명이고 삶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죠. 억울해서 울 때가 있고 원통해서 울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억울하고 언제 원통하십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아니면 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럴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왜 나는 이 길을 걸어야 돼? 제일 그때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왜 나한테?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해요. 그거 원하지도 않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만 특별히 이것도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크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그럼 나같이 어렵고 힘드냐?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만 키가 작고 나만 머리가 빠지고 나만 굶고 왜 나는 왜 최악이야?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 걸어서 살 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 우리 아내 때문에. 하나님보다 무서운 우리 아내 때문에. 조금만 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인상 쓰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3대 악적권이 아니에요. 키 작고 머리 빠지고 배 나온 거. 키 작은 거 어쩔 수 없고 머리 빠진 거 어쩔 수 없는데 배 나온 거는 어쩔 수 있다 이거죠. 밖으라는 거예요. 홀쭉하게. 이것도 작잖아요. 별로. 인상 쓰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같이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하시는데 우리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 나한테만? 목사님 중에 잘생긴 목사님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중에 키 큰 목사님 있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맞고 잘생기고 건강해요. 난 건강도 안 좋아요. 왜 나한테만? 그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과 그게 남이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조금 이해했죠. 왜? 아, 주회종 만들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회종 되면 조금 연단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온 전도사가 다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장어용 물고 온 전도사도 있어. 그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죠? 왜 나만?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없으세요? 왜 나만 그걸 겪어야 돼? 왜 인생에서 왜 나를 그어야 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지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속상한 거 아니에요. 성질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통이하고 자기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만 여러분이 진짜 아끼는 걸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값어치를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요 머리를 빠지다 보니까 모자에 관심이 있어요. 멕시코가에서 모자를 썼는데 저는요 이렇게 흐느적하는 모자가 안 어울려요. 이렇게 좀 판판한 게 어울려요. 뭐 성격같이 좀 판판한 게 다른 걸로 안 좋아요. 근데 멕시코 갔는데 모자 하나 샀는데 얼마 안 비싸, 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 모자가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중절모인데 색깔이 아주 하늘빛이 들어간 복잡 미묘한 색깔을 띠고 있으면서 세련되면서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저기 칸쿤에서 강균성과 같이 찍은 사진에 있어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여태까지 모자 살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두 개 사자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하나밖에 안 사준 거예요. 그걸 필리핀에 가서 뭐 하다가 들어왔는데 더워서 모자를 잠깐 호텔에 벗어놓고 저기를 갔다 갔는데 어? 모자! 하고 갔는데 그때 호텔 로비에 어떤 여자가 저쪽 앉아 있었거든요. 한 명밖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여자는 사라지고 모자가 사라졌어요. 나쁜 개 집에. 아직도 나는 그 여자의 인상을 잊지 못해요. 지금까지 원통해요. 속상해요. 모자만 보면 속상해요. 하늘 색깔만 보면 성질이 뛰어요. 얼마나 그 모자를 찾고 싶었는지 가는 나라마다 그 상표 매장을 내가 다 뒤졌어요. 그 모자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억울해요.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두었으니까. 가격을 떠나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비싸도 별로 아니었다면 그래? 관심도 없었어? 할 텐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요번에 오다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봐, 내가 모자 그 두 개 사줬잖아. 근데 우리 아내가 왜 잊어먹으려고? 그래갖고 내가 어, 그때 하루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아내가 딱 쳐다보자마자 생일만 아니면 죽었다 그래요. 마침 생일 때 그 말을 했어요. 저는 두 번 살아났어요. 모자로 죽고 모자로 생일로 살았어요.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든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억울하다, 원통하다 얘기하기 전에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억울할 때 옆 사람과 비교해서 정당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 여기에 지금 내가 있구나. 여기에 내가 못 견디는구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아요. 아버님도 모시고 살았고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모셨고 장인어른을 모셔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장인어른이 여행원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면 우리 어머니도 저희가 모셔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왔더니 물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 목사님 참 그냥 불쌍하게 쳐다봐요. 어른 맨날 우리 다 모시는 거 보니까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이니까 그랬어요. 예? 나 기독교인이야. 그 집사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냥 자기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왜 목사니까? 아니야. 나 기독교인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내의 형제는요. 남자 오빠와 남자 동생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딸하고 사는 게 편해요? 며느리하고 사는 게 편해요? 딸이죠? 그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은 직장 생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딸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편하면 누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딸이죠? 아, 여러분 지금 생각 안 해요? 딸이죠? 그러면 그 딸로 준 상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예,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고요. 사위니까 모시면 대단해. 그건 유교고 그게 유교예요. 유교. 내 부모, 처가부모, 처가부는 내가 모시는 사위는 대단해. 우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모시고 우리 어머니 못 모시고 순간 여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유교식을 갖는다고 내가. 이때 아내한테 큰 소리 쳤지. 그동안 못한 거. 응? 사모가 말씀과 성경적 마인드를 가져야지. 또 내가 당당하게 어디 유교적 마인드를 갖고 말이야. 응? 당당하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뜨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건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억울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명이죠.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성민 시사님 말 표현해 줄까요? 저한테 돈 못 버는 연예인이래요. 어디 가면 저 알아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쳐버리겠어요. 이걸 뽑으셔서 더 알아봐요. 엊그저께는 안경 하러 알하러 가갖고요. 한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경점에 너무 많이 기다려갖고 막 빨리 하고 싶은데 천천히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짜증내면 안 되니까 잡아서 네, 어떻게 했냐면 앉아서 기다리시죠. 근데 안 앉았어요. 이거 서 있었죠. 왜냐면 서 있으면 좀 빨리실 것 같아서 나름 잔머리 쓴 거예요. 그런지 하면서 예, 뭐 이렇게 밖에서 막 했더니 베란가 하더니 아주 그 안경점 하는 아저씨가 탁 보니 잠깐만요. 혹시 제가 바꿔서 그 어떤 CD를 들어서 계속 듣고 있는데 혹시 축도하신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줄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있다가 네, 저 맞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네, 저 맞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해. 네, 예. 어떻게 CD를 들으셨네요? 네, 예. 천천히 하세요. 앉아서 기다릴까요? 잭 스토리 하나 하고 앉아서 끝날 때까지.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돼요? 나와서 왜 그랬는데요? 왜 내 목소리 톤을 왜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머리까지 뽑더니 하나님께서 돈 못 버는 연예인 알아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억울해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내 목사의 직분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여기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저는 목사님 한순간부터 수영 물놀이도 목사처럼 수영한다고 그렇게. 목사, 목사 하면서. 그렇게 수영해줘요. 누가 탁 끊어도 아, 얘 목사. 내가 목사구나, 목사. 목사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삶의 자리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비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전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생각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비전이 뭘 잘못된 걸 만들어내냐면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을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개판인데 미래의 삶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삶의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학생이 비전을 꿈꾼다면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학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그럼 내가 왜 몰라? 여러분 하나님 뜻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왜 별로 대답을 또 안 해요? 하나님 뜻 가르쳐드릴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했을 거예요. 제 책에도 썼고 고3짜리가 2월 달에 비전과 인생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가 안 된다고 그 아버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걔한테 걔가 나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화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왜요? 네 비전 내가 받았다. 목사님이 제 비전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더라. 제 비전이 뭔데요? 공부해 이 새끼야. 공부해. 고3 올라가면 새끼야. 지금 2월 달에 무슨 공부를 했지? 딴 생각 짓거리 하고 있어, 이 새끼야. 서울대 법대 가 못 가 못 가요. 의대 못 가요. 못 가요. 이런 최선을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 보고 하나님 내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로 물어야지.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잘해요.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줄 아세요? 거기가 사명지고 소명이에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1등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등은 달란트예요. 목사님이 저 노력했는데요. 혓바닥. 노력해도 안 돼요. 달란트야. 노력해도 되는 게 탤런트라고.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공부시킬 때 먼저 탤런트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돼요. 탤런트가 아니면 학교 끝까지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1등 하나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거에 최선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있잖아요. 잘하시라고요. 가정생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져요? 엄마 아빠가 달라져요. 엄마 아빠가 달라지라고요. 가정에서 맡겨진 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요나단에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요. 오늘은 다윗을 좀 살짝 제껴놔요. 다윗은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오늘 이거 좀 요나단을 보세요.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봐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그를 당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맹세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울의 후손 이런 후손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해요. 자, 너 옛날에 숨었던 바위에 숨어 있어.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날게. 사울의 의도를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널 안 죽인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다 화살을 쓴다면 그냥 와. 분명히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널 죽인다면 앞쪽에 쏘고 내가 화살이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일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도망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삭제 음력 매월 첫날 1일날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3일 동안 가족들이 공동체로 식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다윗은 사울의 부마니까 그죠? 사위니까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는데 의도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첫날은 아무로 없지만 끝까지 아무로 봤을 때 이유를 이제 사울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있었더니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5절 보세요.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므레는 사울 곁에 앉아있고 그죠? 자기 자리가 있죠? 다윗은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런데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을 못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진에서 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사고가 뭐냐면 뭐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부장고를 만졌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못 나오니까 못 나왔나 보다. 그런 부정한 사고가 있었나 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아볼게요. 레위기 신명기부터 신명기 23장 볼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10절 11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자 진영 밖으로 부정하면 나가야 되는데 해질녘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몽설이 뭐냐면 남자의 몽정이죠. 성경에는 남자가 사정하는 것을 부정하게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 생육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뭐가 되냐면 죄가 유전돼 가잖아요. 그걸 있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적인 걸 즐기지만 우리는 이 성적인 것이 물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지만 성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몽정까지도 그다지 부정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윗이 뭐 몽설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레위기 7장 20절 21절 레위기 7장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배순에 끊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제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나 이런 걸 만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사고가 있는 거예요. 뭐 몽설을 하든지 뭐 오다가 부정한 걸 만졌든지 뭔가 부정한 일이 벌어졌을 거다. 아, 얘가 그래서 오지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가 아니라 3일을 먹는데 3일째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다윗이 오지 않지? 했더니 요나단이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형제들과 오라고 해서 물론 거짓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자 보세요. 30절 3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말을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애 소생아. 지금 이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패역무독한 계집애 소생아. 이 패역무독한 배반하다 비열하다요. 요나단에게 이 비열한 놈아 이 배반스러운 놈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다윗을 비하시킨 거예요. 비하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은 부마예요. 사위예요. 왕의 나라의 사위라고요. 그런데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새의 아들. 어디 그냥 산골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천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벌거벗은 너 어미가 벌거벗은 수치가 됩니다. 노략당하다, 도적당하다, 전쟁에 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빼앗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가 그 나라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빼앗길 줄 왜 모르느냐. 자, 31절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나라, 왕, 왕이 정권을 의미해요. 정권, 너의 정권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리라. 재밌어요. 죽어야 할 자가 됐어요. 이새의 아들은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자식이라 한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합시다. 자, 사울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편에서 사울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인데 그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위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의 태도가 지금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자 빼고요. 하나님 자 빼고 일단 하나님 빼세요. 하나님이 했는가 틀립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울이 현시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인데 자기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 흘러가는 거 하는 것이 사울 입장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단 말이에요. 그 왕권이 뺏기는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쨌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옳죠. 요나단은. 자, 누구죠? 왕세자죠. 다음에 정권이 누구한테 이어지죠? 요나단이죠. 그럼 요나단은 어때야 돼요? 그 왕권을 가지면. 여러분, 왕이에요. 재벌 기업의 회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라고요, 왕. 전 국토가 내 거라고요. 전 나라가 내 거라고요. 그걸 내가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야 될 입장이에요? 안 가져야 될 입장이에요? 가져야 될 입장이죠, 그죠? 만약에 정권을 뺏긴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아니, 사울은 왕노를 했잖아요. 어쨌든 빼앗긴 거지만 왕노를 했잖아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우리 아버님이요 물질적 욕심을 갖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재산을 물려줬다면 제가 천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 이래야 돼요. 초밥 먹으러 갈까? 하고 일본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저요. 파스타 먹을까? 하고 이탈리아 비행기 타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아주 할아버지도 물 그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을 키우는데 애썼죠. 그 우리 아버님은 23살에 편집부장이 되셨거든요. 한국의 쟁쟁한 정치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잘 나가신 분이에요. 잘 나가신 분이에요. 돈을 모으고자 하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최소 천억이에요. 제가 물려받을 게. 군사적권에 딱 안 하고 혼자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셨어요. 바람같이. 나는 다 빠졌죠. 바람에. 그 바람에. 아버님 바람같이 가고 난 다 빠져버리고 바람에.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수목장 하면서 딱 꽂아준대. 뭐 나무 뭔지 아세요? 벚꽃을 꽂아달래요. 왜?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바람처럼 살았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좀 후회하셨어요. 우리가 고생해서가 아니라 손주 낳고 나니까 손주에게 해주지 못해갖고 손주 그때 후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고. 그건 우리 아버님은 사셨죠. 뭐 어쨌든 억울하지만 한 시대를 누비고 사셨죠. 뭐 미스코리아 뭐 심사위원 다 하시면서 아주 유명하게 사셨죠. 우리 아버님은 하셨죠. 사울은 왕노를 했어요. 다 왕처럼 살다 간 거예요. 참 억울하지만 그럼 누가 지금 억울해야 돼요? 요나단이죠. 요나단. 진짜 피해는 요나단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요나단 아니에요. 대그룹의 회장직을 다른 사람이 갖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룹 회장으로 먹고 살고 다 신나게 놀다가 가신 거고 그 그룹은 누구한테 줬대요? 다른 사람이 넘겨준 거예요. 억울한 건 자식 아니에요? 자식? 뭐야 나는? 난 체벌 아들인데. 그렇죠. 이 본문에 가장 억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가장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은 바볼까요?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행적을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생각이 있고 얼마나 왕세자답고 아마 왕권을 요나단에게 넘겨준다 해도 다이 못지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의 나라를 이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요나단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억울해야 돼요. 뭐? 아버지 사울 때문에,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이 나라가 짧아져서 나에게 올 왕권이 다윗에게 한 것 때문에 억울해야 되고, 두 번째 억울함, 하나님 그런다고도 그렇죠. 다윗하고 요나단 차이는 3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살 차이면 자기가 왕노라고 넘겨줘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30살 차이인데 아니 그걸 좀 하고 넘겨주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먼저 좀 죽이면 안 돼요? 아버지를 80까지 강건하게 살게 하세요. 저 영국 왕세자 보면 제가 가끔 보면 참 불쌍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사니까 왕세자가 우리 왕세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환상 있잖아요. 멋있고 훈남이면 쫙 빼야 되는데 왕세자가 할아버지야. 이해가 돼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 억울하잖아요. 아니 사울이 잘못하면 사울 빨리 죽어가고 자기 왕으로 했다가 20년 하고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은 또 끝까지 살게 하세요. 80세까지. 다윗이 잘할 때까지. 누구만? 요나단만. 하나님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요나단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다른 마인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일 때 지금 이제 23살, 21살이죠. 걔네들 불러놓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책을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방송을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애를 불러놓고 4학년짜리와 6학년짜리를 불러놓고 야, 아빠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책을 쓰고 방송을 타고 나갈까 말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 왜 나가시려고 그래요? 나가면 뭐가 유익해요? 나가면 일단 아빠가 뜰 거야. 뜨면 교회가 잘 돼. 교회가 잘 되면 뭐 좀 이렇게 아빠도 유명해지고 더 편해지고 교회가 잘 되니까 사회비 좀 오를 테고 너희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유명해지니까. 그럼 니네 생각 한번 묻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이외에는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아니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천천히 그냥 언제 할지 모르지만 가고도 안 될 수도 있지. 유명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지. 그때 임대 아파트 살 때예요. 우리 두 아들이 나가지 마세요. 유명하지 마세요, 아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6학년째와 4학년째가 야 내가 애를 진짜 잘 키웠나 보다 하고 그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일단 아빠가 유명해지면 저희가 피곤해요. 일단 저희가 피곤해요. 두 번째 아빠는요 절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절대 우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유익도 없어요. 피곤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죠? 근데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유명하지 않아도요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유명해지 쫓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나가다가 우리 큰아들이 베란가에 싹 날 보더니 그런데 유명해져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옆에는 둘러서 삼촌들 가난한 사람 사역자가 너무 많아서 아빠가 유명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유명한 거를 부러워하고 유명한 걸 쫓지 않았다. 예, 그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키우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욕심이 없고 깨끗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살아간 삶의 길 속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더 높고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 아시안게임 넘겨줘도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계선수권 넘겨줘도 돼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기에 대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들려면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는 저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게 사명진 걸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뭘 안 줄 아세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을 때 배우가 악역이면 악역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면 어떻게 돼요? 다 주인공이면. 드라마 하자마자 주인공이 싸우면 악당들은 다 죽어. 그 드라마 누가 봐? 진짜 재밌는 드라마 뭐예요? 악역이 악역 역할을 해서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데 살아갈 때 그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역할, 그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루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내가 왕세자인 데가 아니라 왕세자의 자리를 줘도 너는 왕을 넘기는 자리라고 그러면 넘길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 역할이 있다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역할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랑을 해라. 어떻게 교회의 사랑을 하시겠는데,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 저희가 모릅니다. 그 역을 감당했는데.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자식의 역할이 있고 학생의 역할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냐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이에요. 지하철에 있으면 지하철이 내 세상이에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내 세상이에요. 집에 있으면 가족이 내 세상이라고요. 내게 준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뭐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진 걸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요. 왜 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인재니까. 인재란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명은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해줬으면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살아갔을 텐데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진 진짜 아픔을 겪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집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아빠가 엄마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명과 소명이라고요. 대단한 게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마커스도 예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가끔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제가요 신학교에 갔어요. 한번 간 게 아니구나. 신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가자마자 뭘 했냐면 수련회 했어요. 수련회. 신학생들은 춘계 수련회, 추계 수련회예요. 그럼 이제 와서 뜨겁잖아요. 신학생들 신앙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찬양했더니 신학생 중에 한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딱 일어나더니 찬양하는데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막 돌아요. 그 돌니까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돌다가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 오더니 보니 막 웃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 또 하나님이 특별한 터치와 만짐이 있나 봐. 이런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다 건들지 않았어요. 뭐 신학교 1학년들이 뭐 3학년, 4학년이 그러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저는 서른 살에 갔으니까 좀 나이가 있지만 어떻게 가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딴짓 하겠어. 가만히 있었죠. 이제 둘째 날 있어요. 둘째 날 집회 저녁은 더 뜨겁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또 시작했는데 얘가 또 놀아요. 그건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또 찬양만 하면 얘가 돌아요. 그게 또 노는 거예요. 또 웃고 있어요. 그 애들 또 다 피해요. 그 자리에 이만큼 뚫릴 거 아니에요. 첫날도 한참 있다 설교 중간에 나중에 일어나더니 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갔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아참. 그래서 들었죠. 손을 딱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이 머리통을 딱 때려버렸어요. 뺨 따고 때릴 수는 없고 여자니까 머리통을 팍 쳤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째려보는 거예요. 앉아. 그랬더니 오빠 왜? 왜 성령님을 방해하세요? 성령님을 방해? 나 나사렛 예수? 그럼 예수와 성령은 다른가? 나 예수의 이름을 했는데? 성령이 내 손 하나 감당 못하는구나. 아니 김남국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 명예했어. 순종하던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데 왜 오빠가 하나님의 역할을 방해하느냐요? 너 잘 들어 그랬어요. 잘 들어. 앞으로 내가 눈앞에 보는 데서 내 앞에서 돌다 쓰러지지 마.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런 애를 뚫고 패서 일으키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서. 알았지? 요번에는 머리를 쳤지만 다음부터 뺨따귀로 날려버릴 거야. 즉소리 말고 앉아. 내 눈을 봐. 야! 계집애야 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멸시하랴. 찬양 다음에 주의 종이 서서 말씀을 정해. 질서의 하나님이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는 따로 치료하고 주의 종은 따로 설교하고 그것도 하루 만에 치료가 안 돼서 그 다음날 또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이건 돌파 의사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신앙을 감정으로 빠지지 마.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역할이 있으면 예배자는 예배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러죠. 여기서 신앙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릴 때 있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방언을 한 자는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에게 붙여진 자를 잊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뭔데요? 빛과 소금인데 나에게 붙여진 자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 건데 그걸 싸우는 건데 예배하러 들어와서 스태프들이 막으면 스태프들에게 화를 내요. 왜 예배하러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질서와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스태프는 그걸 조절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제가 우리 스태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새끼야 하고 펴라고. 하나님의 대리 스텝이다 내가. 네 스텝을 멈춰라 하면서 그냥 패려고 그냥. 어우 그냥 막 아재 개그가 막 나오네 그냥 성령이었어.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취해야 되고 자기에게 다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도 자기에게 조명돼야 돼요. 주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갑니다. 왜 나는 억울합니까?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역사를 이끌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요나단 같아야 돼요. 자기가 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걸 지켜봐요. 그걸 세워가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지켜가는 게 영광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게 영광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세요. 질서를 지켜가면서 한 줄 서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시고 헌신할 거 헌신하며 예배할 거 예배하고 누가 봐도 처사를 보면 자기 자리를 맡겨진 거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니에요. 나는 요나단이 그래서 아름다워요. 요나단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권인데 그 왕권 누구보다도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왜? 하나님이 자기의 준 것을 이루고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주님 왜 나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걸 부탁한 거야. 네가 그걸 억울하지만 네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너를 내가 초청한 거야. 그 기쁨을 가지고 편하려는 싸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맡겨준 거라면 요나단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로 말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그 기도보다 하나님 힘들어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역할을, 하나님 주신 역할을 저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앙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역할, 나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왜 이것이 나만이라고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처럼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왕의 권위가 날아간다고라도,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나에게 맡긴 것,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 그거를 충성스럽게 요나처럼 감당하는 신앙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즐겁고 나에게 맞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고 부탁하셨고 나에게 하기 원하는 그거를 제대로 이루고 순종하며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나는 무엇으로 실망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과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용되는 하나님 그 역사 앞에 하나님 붙들림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쉬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을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얻으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내 삶, 연약한 내 고백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네 그 이름
삶을 붙드신 이름 날 인도하시네.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삶을 붙드신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주의 위로 회복하심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하시니 사랑의 열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네, 지금은 마커스 워십의 사역 소식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이곳의 은혜가 주신 마음이 이곳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곳, 부르신 곳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또 전해지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받으신 은혜와 마음을 또 결단들을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에 꼭 마커스 워십 마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여러분이 남겨주신 은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잠듭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들을 보고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명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음에도 주어질 예배를 더 단단하고 견고히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스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초에 오늘 드린 예배가 그 다음 주 초에 예배 그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데요. 먼 곳의 예배자들, 해외의 그 지방에 있는 예배자들, 네, 여러분 남겨주신 댓글과 격려와 감사의 고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당호 목사님이 오늘 그 원래 SNS는 안 하시는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강의를 하셨어요. 놓친 분들을 위해서 마커스 워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씨. 네.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특강으로 우리 영이, 우리 역체가, 우리 영이 우리 육체에 어떻게 묶여 있고 어떻게 훈련받는지에 대해서 잘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 꼭 보시고 놓쳤더라도 페이스북 라이브는 놓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돌려보기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못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에 가는 길에 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와 여러분의 몸을 돌아보시면서 단단해지는 청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예비했듯이 질문 채택된 분에게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요. 선물 못 드릴까 하다가 이런 거 어떨까 했어요. 그 당첨된 분에게 김남호 목사님으로부터 한 3부간 혼날 수 있는 예, 티켓 같은 거. 그래서 반응이 별로네. 3분간 목사님께 호통 듣기 뭐 그런 거 적어놨는데 예, 아무튼 선물 제가 드릴 테니까요. 꼭 오시고 제가 다시 여러분 우리 마커스 예배자 중에서 질문하신 분 중에서 있는지 제가 잘 보고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 그 아까 예배 초반부에 그 약간 이쪽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예배자들이 놀란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지켜가고자 하는 질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 이곳에 모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또 예배자들이 저희가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는 것도 예배자분들이 한 분 한 분 힘든 발걸음을 오셨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언사, 작은 모습들이 함께하는 예배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거나 곁에 있는 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습이 없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찰 들고 있는 스태프들이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항상 곳곳에 상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하는 일이 있거나 저희가 물론 미리 감지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만 집중하시도록 저희가 더 잘 돕고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따뜻한 미소를 격려해 주시고 다들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이신데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커스 워십 재정 후원 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년간 진행된 마커스 목요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탄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재정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후원의 손길은 저희가 매주 이 예배를 더욱 잘 세워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사역에만 더 집중해서 더 잘 만들어가는 힘이 되니까요. 1층 로비에 신청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번거로운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쇽쇽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외 분들은 페이팔로도 저희가 이메일 주소 안내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후원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애매한 표정으로 계시면 제가 되게 좀 쑥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 들어가는 발걸음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주신 은혜를 곰씹어 보시면서 돌아가는 길 노란선 오른쪽으로 지나가 주시면은 지역 주민들이 올라오실 때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봅니다. 예, 이제 맡겨진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응원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직 은혜의 흔적만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를 위해서 남겨주시는 분실물들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분리수거 꼭 해주시고 자기 본인의 자리 정리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정리하고 돌아갈 때 조금은 더 수월하고 또 한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목 우리를 노리는 신천지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어찌나 원하는지 보통 보면은 마칠 때쯤에 싹 나타났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막 뛰어내려고 하거든요. 제보 받고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면은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은혜는 부르신 곳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맡겨진 자리로 예, 괜히 이상한 곳에 연락 주지 마시고 주신 마음들 잘 지켜가면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으로 신청된 홍보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단지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받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에게 좀 축복할까요? 마지막으로 맡겨진 역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 부탁합니다. 우리 맡겨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영광이 빛 비춰주시며
주복에 앉아서 걸음걸음 걸음걸음 주방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방에 하소서 주방에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방에 주복에 하소서 주의 권능 주 사랑 보게 하소서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에 평화를 주셨네 온 세상이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알아대 자녀들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노래합니다. 신앙의 삶은 오늘 이곳에서 지금을 살아내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이곳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돌아보시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부터 충성하고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으시는